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자, 볼륨만 있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아름답죠? 자,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열펌게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드라이펌 하실 거예요. 웨이브는 없이 그냥 볼륨만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10분 방치했다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냥 건강한 머리이면서 모발 끝에는 지금 염색 모발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오늘 피카의 피라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P1에다가 네, 제가 지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다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롱펌을 하시면서 원장님들이 짤 롱머리 먼저 막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남자 머리나 숏머리 여자 고객님들 머리 먼저 이렇게 아이롱 연습하시고 나서 롱머리 하시면 더 실패 확률이 없어요. 자, 드라이펌은요, 숏머리에서는 최고가, 펌 중에 최고가 아이롱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고요. 자, 어때요? 굉장히 많이 늘어지죠? 네, 저는 다시 P1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나오죠? 염색이.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통통해져요. 우리가 연화는 건강한 연화를 보셔야 돼요. 손상이 되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또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짧은 머리는 이렇게 물구나무서기에서 연화를 보시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됐었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했고요. 자, 뿌리 살려보겠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리세요. 그 다음에 빼시고 16mm로 제가 허블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mm예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22mm 와인딩.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바늘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리시고요. 자, 16mm. 우리 고객님은 웨이브를 원하신 게 아니라 볼륨만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뿌리를 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뿌리 살리신 다음에 바로 그냥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자, 13mm로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엔 25mm예요. 되게 크죠? 네, 25mm로.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볼륨을 원하셨지 웨이브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25mm로 최대한 제가 볼륨을 살릴게요. 자, 원장님들 여기서 이런 25mm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륨 매직기로 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살아요, 25mm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그냥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은 뿌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볼륨만 줘야 될 부분 볼륨만 살리시면 훨씬 더 예쁜 머리를 저희가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자, 25mm 세 번째 판넬 끝났어요. 네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번째는 22mm. 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롱 하면서 마음껏 원장님들이 디자인하시면 되겠어요. 피카는 이 아이롱이 굉장히 가벼워요. 크니까, 기니까 무거울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가벼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우측으로 넘치게. 자, 25mm예요. 25mm. 기니까 금방, 저희 이렇게 금방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25mm입니다.
우측에도 네, 하나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좌측입니다. 좌측도 25mm로 자, 와인딩 했습니다. 자, 지금 5개, 총 6개째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은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백에 하나, 둘, 셋, 넷,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6개죠? 7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마스크로 해서 크리닝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깨끗하면서 볼륨감도 굉장히 많죠? 자,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자, 볼륨만 있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아름답죠? 자,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